How are you? 자, 오늘은 냥코 대전쟁. 지난 시간에 한번 가볍게 입문을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성장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오늘 하이퍼 고양이 축제에서 울트라레어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더만 NO! 화이트데이 뽑기로 바뀌었어. 잠깐만, 이 확률이 뭔데? 어? 4%나 줄었어요. 이럴 수가. 하지만 저에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오늘 그렇다면 좀 뽑기를 해가지고 휴냥이 부대 편성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은 일반 티켓 이거 한번 써보자. 황소 고양이? 진짜 불쾌하게 생겼다 너. 이벤트 뽑기도 좀 출석 체크해가지고 한번 또 가볍게 살짝쿵. 짜잔! 좋은 거 떠라. 대박 당첨! 오! 10만! 10만 경험치 개꿀? 아 근데 나는 이거 아 소꿉친구냐? 안코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레어 뽑기 들어가자. 오케이, 초회 한정! 11회 뽑기! 여기서 인생 역전 바로 한번 해보자. 두가지야! 오호호! 잠깐만, 야야야. 아니, 아, 또 차륜 이거! 아직 많이 남아있어, 왜 그래. 하나 더! 슈퍼레어! 좋은 거 맞나? 슈퍼레어 정도면? 오퍼 고양이? 슈퍼레어! 아무리 봐도 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창가의 소녀 고양이. 딱 봐도 좀 좋아 보이는 거 하나만 나와봐! 알라! 아! 아! 따! 누구세요? 고양이 금토끼 은토끼? 하자! 고양이 댄스! 냥코냥코 댄스!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녀석들만 나올 수가 있죠? 헐! 오오오오! 와, 근데 좀 세 보이나 했더만 레어네, 그냥. 고양이 파이터! 슈퍼 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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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레어, 맞네! 아이! 또 차려면 어떡하지? 뭐야? 끝이야? 자, 10-1회 연속 뽑기를 돌린 후에 30분 이내에 한 번 하면 100만 XP를 선물. 저기요, 제가 이런다고 지를 것 같아. 바로 질러야지.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걸로 무조건 뽑을 수 있는 거잖아. 플래티넘 티켓으로. 플래티넘 뽑기. 여기서 뭐가 등장하는 거죠? 울트라 고양이 축제, 하이퍼 고양이 축제. 아 뭐 이런 애들 나오는 거구나. 인생 역전 가자. 한 번만. 울트라 슈퍼레어! 좋아! 좋아! 근데 이게 좋은 거 맞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시루와 코마리? 알아보니까 이거 사이버학원 갤럭시 걸즈 중에서는 중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 빨리 이거 100만 경험치도 얻어야 되니까 통조림 들어가자! 자! 화이트데이 뽑기 한 번만 더! 양코대전에 또 차려니 마스코트인가요 혹시? 저거만 4개야 지금. 아우 슈퍼레어라도 하나 줘봐. 오 이거 말도 안 돼. 와 어? 하나 더 슈퍼레어. 고양이 사과인데 이미 이거 고양이가 아닌데요? 어머나 뭐지 이 끔찍한 혼종은? 고양이 에스테. 이거 피부 관리 받다가 뛰쳐나오는 고양인데요? 와 이거 울트라 슈퍼레어가 말도 안 되게 안 뜨는 거구나. 아 똥아위 진짜 나한테 이러지 마. 와! 오! 이게 되네? 초 대박이다. 나이스. 설마 했는데 그래 앞에 이게 스택 쫙 쌓아놓으니까 바로 울트라 슈퍼레어. 근데 긴타로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나이스. 긴타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사정거리가 긴 편인 캐릭터. 천사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원거리 범위 공격. 오! 개사기 같은데? 어 이거 저 완전 축복받은 캐릭인가 본데? 어 11연법 두 번 만에 울트라레어 나온 거면 되게 엄청 잘 뜬 거 아니야? 자 바로 편성 들어가자.
나 이거 나 이제 차류는 뺄래요. 이게 좋다고 해도 뺄래. 얘 네 번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와 근데 요 정도 성능이면은 순식간에 뚫겠는데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다 얻어둘게요. 울트라 슈퍼레어 2600원. 긴타로는 근데 560원인데? 이거 해자 아니야? 오케이 됐어. 요렇게 한번 가보자. 슌형이 부대 완성. 요 정도면 순식간에 뚫지 않을까요? 이거 스테이지 이 세기편 같은 게 금방 뚫지 않을까? 어우 야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아졌어요. 돈 잔뜩 모아가지고 우선은 새로운 애들 한 번씩 써보자. 저 이거 긴타로가 약간 궁금해요. 자, 탱커를 일단 좀 버티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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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근데 이거 지갑 용량이 안 돼가지고 얘네들 못 쓸 것 같은데 어째? 480원! 2000원! 긴타로 한번 써보자. 야 560원 나와라 긴타로! 빵빠빵빠빵! 밑에 이거 타고 있는 거 햄찌예요? 아 너무 커요 근데? 자 간다! 혼내주러 간다잉! 얘 범위 공격이로 들었는데. 와! 도끼 한 방에? 또! 오! 패는 맛 장난 아닌데? 어, 나왔다! 와, 나왔다! 어, 내려가지고 탁 때리는구나. 오케이. 고양이 뽁서까지. 아, 얘를 써보고 싶은데. 얘는 못 쓰겠다. 와, 나왔다! 어, 긴타로. 범위 공격이라! 애들 아주 야무지게 팹니다 잘. 차차차차. 아 얘네는 아 이거는 정작 비싸서 못 뽑아. 이거 지갑 한 도를 더 늘려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펜싱이랑 같이 출격해. 마검사 출격. 싹싹싹. 오와 펜싱 찌르기. 얜 단일 공격인가? 야 이거 조합 잘 짜야겠다. 긴타로로 답해. 어차피 긴타로로 전부 다 마무리 가능할 듯? 긴타로! 두 마리 출격! 합니다! 그대로 가요. 짜자자자! 빠바바밤! 빠다다다! 하하하! 아, 이것이 울슐의 맛인가? 오케이! 일단 울슐의 두 개도 뽑았고, 이제는 계속 쭉쭉쭉쭉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직도 감이 전혀 잡히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댓글로 꿀팁들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양코로 찾아뵙겠습니다. 휴방.